하지만 아 그냥 다 예쁘긴 하다. 몇 년 만에 급식 먹는 건지 모르겠어. 저 너무 귀여운데. 합이다. 되게 잘 나온다 급식. 요즘 급식 되게 잘 나오네. 저 급식 체험. 급식. 되게 잘 나온다. 고맙습니다. 아니네. 네? 언니 여기 한국 팩 고등학교 오늘 유저 간담회 왔어요. 학교 소개해달라고요? 지금 학부님이랑 돌아다니면서 소개해드릴게요. 여기가 학교 자체의 카페예요. 예.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생들이 운영하는 카페인데 아 학생들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동아리로 활동을 하면서 자격증 못 따고 취업하는 우와 좋겠다. 제가 바리스타예요. 야 진짜 우와 대박이다. 바리스타 공부하면서 미치겠다. 그러게요. 저는 구경수밖에 안 했는데 오. 저분이 무료예요. 아 무료예요? 우와, 우와. 평상시에는 무료예요? 네. 나 때도 우와. 이런 고등학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학교 되게 넓다요? 작년부터 패특성학교로 바뀌어서 저쪽 보시면 학교에 애견 훈련장이 있어요. 애견 우와 애견 훈련장이 따로 있어요? 여기가 이제 올해 7월부터 예. 애견 견사가 도는 곳이에요. 견사요? 아 견사요? 견사 그럼 강아지들을 여기다 데려다 두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올해 7월에 군사 들어가서 견사가 강아지 키우나 봐요. 와 훈련장 있어서 예 아 학생 안녕 뭐요? 공부해야지. 네 어? 와 진짜 넓다 근데 이거 봐봐. 와 바닥이 인조잔뜩인가 여기. 와 인조잔뜩 가지고 강아지 훈련할 수 있는. 안녕. 안녕하세요. 아까 카페 앞에 계속 있었어. 네. 아 저 나 보러 왔네. 아 네 영상 봐. 네. 구독은 했고. 아 뭐야 이거. 고마워. 저도 했는데 구독 저도 했는데요. 구독 여기 많이 했는데 어떡하죠? 됐어요. 안녕. 이거 봐봐. 완전 옛날. 우와 반려동물과가 있어. 보여? 반려동물과. 반이 몇 반 몇 반 이렇게 안 돼 있고 반려동물과가 따로 있는데? 아 진짜. 아 저랑 누가 할래요? 제가 할래요. 아 제가 할래요. 아 귀여워. 앞에 계신 DJ님 닉네임 알아요? 네 알아요. 아, 이거 한 번 봤어. 아, 눈이 엄청 빨리 돌아갔어. 안녕. 안녕하세요. 넌 나중에 뭐가 되고 싶은데? 서비스하잖아. 저 경영과예요. 아 경영과야? 아 여기 반이 아니야? 네. 여기서 공부하면은 나중에 뭐 할 수 있어? 여기서 하면은 뭐 미용이나 훈련도 배워서 시험 나가도 되고 아니면 대학교도 이런 과가 따로 있는 거야? 네 거기 알아봐서 가게에 좀 이 학교가 도와줘요. 아 학교가 아예 도와주는구나. 네. 그러면은 여기 반이 반려동물 반 말고 또 무슨 반이 있어? 경영 서비스과랑 2학년 3학년은 금융회계과랑 우와 여기는 별에 별게 다 있네. 그냥 몇 반 몇 반이 아니야. 나 땐 1반 2반 3반 4반 이런 거였는데. 반려동물 관련해서 좋아하는 유튜브나 뭐 그런 거 있어? 아니 없어요. 반려동물 10초 PR. 네. 아 저희 반려과에 오시면 우선 미용이랑 훈련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내년부터는 훈련이랑 미용 다른 과가 생겨서 네 그 자기한테 더 맞는 그런 거. 여기 혹시 미용 하는 데도 있어요? 아 네. 꼭 볼 수 있을까요? 요즘에도 진짜 부럽다. 나 때는 구경수 그거 아니면 다른 거는 음악 미술 둘 중 그거밖에 없었는데 이게 따로 어떤 거 같아요? 반려동물 미술. 어머 뭐야? 강아지도 있어 진짜로? 아, 이거 봐! 강아지가 있어! 선생님이랑 아우 귀여워! 그래? 너 사람 되게 좋아하는구나. 여기 학교 안에 아예 이렇게 미용 실습실이 따로 있고 그 뭐지? 시험 볼 때도 이런 네 이걸로 시험을 봐요. 신기하다. 와 학교에 나 이런 거 있는 거 처음 봐. 석구님 오셨네. 그거 교복이에요? 교복이 아니라 약간 교복 같은데 덕분에 그 뭐 서비스 경영 서비스과 금융 회계과도 있네. 금융 회계과 오 신기하다. 야 보여 지금 학교에서 지금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연애한다. 안녕 보이루 보이루 야구
아, 여기 강당이래. 우리가 되면 학생분들이랑 우와, 여기 자리도 있어. 자리. 내 자리도 이렇게 마련돼 있어. 아프리카 게임! 저는 이제 본사에서 방송 켜주실 거라서 방송 끄고 올게요. 아나운서이자 DJ 이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거제 폭격기님도 소개합니다. 또 정찬용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 닉네임 쪼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이름미디어의 주인이 여러분들이라는 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고. 어서오세요. 많은 발표 손톱으라고 합니다. 일단 환영합니다. 허스키랑 심하게 키우고 있는 낙동이로 활동하고 있는 햇밤 DJ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접 체험해보니까. 원래 방송하는 거를 되게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 추천으로 이제 시작해봤는데 생각보다 진짜 어렵더라고요. 다 하고 나니까 저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그쪽 방향으로 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 해보고 싶으세요? 콘텐츠까지는 생각 못 해봤는데 그냥 저는 소통 많이 하고 싶어요. 어때요, 여기? 저는 콘텐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처음부터 펩스로 시작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 네. 해보다가 펩이 많이 반응이 와서 이제 그쪽으로 나간 거거든요.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보면서 자기가 할 거 많이 정했으니까 보면 잘 될 것 같습니다. 펩 관련 방송을 하면은 얼굴에 대해서 알거나 도움되는 게 있어요? 영상을 올리다가 보면은 이제 듣는 것도 많고 제가 뭔가를 이제 잘못했을 때 받는 이제 조언이나 충고를 많이 알게 되기도 하고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네 명의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이런 게 즐거워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DJ로서 힘들 때 진짜 많아요. 그냥 직장 다니는 것보다 힘들 때가 더 정신적으로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는 이유 없이 욕먹을 때가 있어요. 왜 싫어하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다른 사람들이 날 싫어할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DJ 하면서 가장 즐거웠을 때는 저 청자에 따뜻한 느낌이 있더라고 느꼈었는데 청자가 그냥 채팅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있잖아요. 가다가 지나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막 보고 영상 잘 보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준다거나 그러면은 아 저렇게 보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구나 날 보고 있구나 근데 아 제가 BJ를 하길 잘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아프겠습니다. 나의 꿈의 직장, 성우이자 미래. 제가 누군지 표현할 수 있었던 매개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절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가 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게 하는 그런 매개체, 그런 플랫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